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빕니다. Go now. 네, 닌자스 씨는 굉장히 멋진 액션 영화이고요. 그리고 국제적 고아가 닌자 조직 암살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제 친한 사랑을 느끼던 제 친한 친구를 죽여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복수를 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액션 영화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 라이저라는 캐릭터를 맡았고 아주 멋진 액션 영화입니다. 뭐 이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고요. 먹는 것도 금지였었고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일단 무지방 요거트와 닭가슴살과 채소를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탈상 운동도 하고 무술 연습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식단은 점심도 똑같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이제 체력 단련을 하고요. 그래서 뭐 거의 격투기 선수와 비슷한 운동을 했죠. 일단 어려운 점보다는 오히려 더 쉬웠어요. 왜냐면 메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제 위주였고 제가 쉬고 싶으면 쉬었고 하고 싶으면 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쉬려고 한 적도 없었고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저 다 제 위주로 이 시스템들이 돌아갔고 일단 첫 번째는 어머님 때문이었었고요. 어머님에 대한 그런 어머님께 이런 영화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 팬 여러분들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시아 팬들 덕분에 제가 참을 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었고요. 예. Stop showing off. Hey, all I was doing was saving your ass. 열심히 하는 모습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My real name. 근면 성실한 근성. 사실 그게 한국인만의 근성이 있잖아요. 근면성실. 그거를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뭐냐면 사실 동양 사람이 미국에 진출한다거나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땐 어쨌든 피부색이 걸리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배역의 한계도 있을 뿐더러 아직은 동양인에게 그렇게 적응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년, 4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게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 주위의 스태프들은 정말 베스트여야지만 내가 갔을 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 일단 워처스키라는 감독들이 있고 제 뒤엔 조엘 실버라는 제작자가 있고 제 옆엔 또 제임스 맥티가 있고 정말 이제는 실질적인 진검승부죠. 흥행이 실패를 하든 하지 않든 전 이건 제 인생이 그냥 이미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기대는 안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아역도 제가 연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책으로 좀 줄여야 됐었고 그리고 이미 제 성인 역할을 다 찍은 상태여서 아역이 정말 필요했었고 제가 일단 벗어야 되는데 몸이 그때는 너무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줄이려면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결국엔 아역을 선택했는데 전 아시아 지역에 다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중군을 추천을 했었고 이중군도 떳떳이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신인인지라 큰 기대를 안 했지만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잘 해냈어요. 가장 매력 있는 건 아무래도 제가 엔터테이너로서 활동할 때인 것 같아요. This is JD Camp. 저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연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앞으로는 끝없이 노래와 연기에 매달릴 생각이에요. 사실 제작이라는 것은 저는 사업가도 아니고 저는 엔터테이너일 뿐이고 그 뒤에 것들은 이제 저와 함께하는 많은 이 매니저 팀들이 담당을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노래하는 것 그다음에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즐기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 부담이라는 것이 이제는 열심히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만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것 같고 운도 좀 따르지만
타이밍도 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고, 그만큼 좀 앞에 있기 때문에 또 더 욕을 먹어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만약 열심히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라고 믿어요. 예, 그건 뭐 전혀 의심치 않고, 이미 열심히 하는 거에 당할 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 문제 없으신이라는 영화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절대 뭐 흥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고, 뭐 물론 흥행이 되면 좋겠지만, 헐리우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 팬들이 저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준다면 그것이 가장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닌자 세션 11월 26일 개봉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